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이 기술적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1.03%, S&P 지수는 1.21% 오른 가운데 나스닥은 1.08%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정보 공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정보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7월 초에 발표한 잠정 실적과 동일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액은 5.1조 원, 영업이익은 1,956억 원을 달성하면서 테슬라 상해 공장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12% 이상 늘어난 호실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전체적인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전망을 밝혔는데요. 우선은 향후 그동안 2차 전지 배터리 업체 그리고 소재 업체들의 주가를 좀 발목을 잡았었던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부식시키는 컨퍼런스 콜을 발표가 있었습니다. 향후 5년까지는 꾸준하게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동반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모멘텀을 밝혔고,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자체가 공급자 우위에 산업 구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또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향후 꾸준한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현재 북미와 유럽 거래처 이외에도 일본 쪽 혼다와 같은 장기 공급 계약의 풀이 풍부하기 때문에 실적이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오버행 물량이 시장에 출하가 되면서 어떤 오버행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이런 물량이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ETF 추가 편입 비중이 늘어난다라든지 추가적인 글로벌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이 긍정적인 것도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에 보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 산업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장을 이끌었는데요. 자, 오늘 장 어떤 투자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전일 미국 증시는 미국의 GDP 부진에도 불구하고 모두 3대 지수 모두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미국 종목 중에서는 신재생 관련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한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으로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동종 업종들, 인터넷 업종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환율이 이제는 조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내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일 미국이 GDP가 부진했지만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는 그동안 국내 증시,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매크로적인 변수들을 거의 다 소화해내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는 악재보다도 호재에 민감한 구간대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조금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주식 비중을 상품 비중보다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는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한 증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현금보다는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